우리나라의 국악에는 소리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판에서 소리를 한다 해서 판소리, 그리고 민중, 그리고 백성들의 소리다 해서 민요, 그리고 가곡, 가사, 시조, 이걸 다 묶어서 정가라고 하는데요. 바르고 아정한 음악이다라는 정가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새롭게 정가 이 부분에 소리에 맞춰서 멋진 청각판을 나를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소리꾼 모시고 여러분 큰 박수로 무대에 청해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가는 최윤주입니다. 자, 정가는 판소리 민요화 하시는 분들은 소리꾼이라고요. 저는 정가를 하는 분은 가객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현대에서 그렇게 부르고요. 창기파랑가는 원래 신라 향가에 있는 노래로서 현대에 맞게 정가를 다시 우리 여기 계신 예은 선생님께서 작곡하신 곡이고요. 흰 구름 속에서 기파랑을 찾는 모습을 떠올려 보셨으면, 노래를 들으시면서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느리고 아주 말을 느리게 하는 곡을 정가라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음을 붙여서 아주 더 느린 곡인데, 그것보다는 원래 전통 성악 정가보다는 조금 더 빠른, 많이 빠른 오늘 이제 새로운 정가를 창작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검은고 연주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검은고 몇 줄인 줄 아세요? 검은고 몇 줄일까요? 여섯 줄이요. 가까이에서 보시니까 바로 줄을. 네. 아, 네. 그래서 선생님에게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은고가요.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악기가 검은고입니다. 검은고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검은 학이 날아와서 연주를 했는데 춤을 췄대요. 그래서 선비의 악기라고도 하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검은고 연주자 박선비라고 합니다. 제가 마이크를 든 이유는 항상 이렇게 연주를 할 때 소리 하시는 분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렇게 주임새도 하고 또 얘기도 하고 이렇게 관객하고 하나 되는 모습이 너무 부럽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나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 우리는 같이 연주, 앙상블, 호흡, 박자로서 하나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연습을 짧게 할 건데 어렵지 않고요. 박수를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 한 사람처럼, 한 사람처럼 제가 연주하는 것처럼 쳐주시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다같이, 똑같이, 셋. 네, 좋아요. 지금 너무 한 사람 같고 합니다. 1악장, 2악장은 선율이 같아요. 굉장히 빠르게 제목 그대로 날출, 강할강 저희 강하게 나아가시고, 2악장은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박수는 3악장쯤에 이렇게 신호를 드릴 거고, 마칠 때 같이, 네, 하나 돼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출강 청해드리겠습니다.